5일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명입니다. 북구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또 한 명 늘었고 감염원을 모르는 확진자도 한 명 추가됐습니다. 나머지 한 명은 4일 확진된 감염원 불명 환자의 직장 동료입니다. 추가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서 다시 접촉자 조사 중에 있고 저희가 그 직장의 특성상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16일까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종합병원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최근 일주일간 부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0명. 목욕탕과 지역 의원 등 특정 장소에서의 집단 감염이 확산세를 키웠습니다.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가 전체의 10%에 달한다는 것입니다. 감염원이 불명한 경우에는 이분들이 증상 발현부터 진단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동선도 길어지고 접촉자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역학조사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. 지역 내 전파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데 더해 추석 연휴 기간 사람들 간의 접촉도 늘어난 상황.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잠복기인 향후 2주가 코로나 확산의 고비라 보고 감염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.